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국민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 주식 괜찮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시장 힘차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10시에 시작을 했는데 10시 왜 그런지 아시죠? 1시황이 또 저희 전에 방송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행님과 꾸행 현진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0시에 이렇게 뵙니까 굉장히 기분이 남다르네요. 그러니까요. 1시간 차이인데 저희 9시 네. 였지만 9시로 지금 방송된 9시가 아니죠. 10시로 방송되는 저희 야시장도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행님도 10시면 더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곤해지고 있어요. 아, 더 피곤해지셨어요? 이제 네. 피곤함에 이제 졸림까지 껴 있는 거니까. 그럼요. 그쵸? 네. 아, 코로나 이후에 9시, 10시 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자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인식이 박혀 있다 보니까 10시 좀 늦은 시간인 것 같긴 해요.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행님은 항상 밤에 바쁘시잖아요. 모임이 많죠. 네, 모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처럼 뭐 2차, 3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1차 끝나고 차 한잔 먹고 집에 들어가는 네. 시간이 보통 우리가 9시, 10시. 네, 차 한잔 마실 때. 네, 차 한잔 마시고. 차 한잔? 차 한잔 마시고. 왜 이렇게? 차도 좀 종류가 네. 많아요. 네. 아, 알코올이 들어간 차도 아, 알코올 들어간 차도 있죠. 그 1차에 충분히 마셔서. 아... 자, 아무튼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10시니까 조금 더 심야가 됐으니까 자기 전에 맥주 한잔 하면서 자면 좀 주무시면 좋지 않을까. 맥주 가져오시고요. 저희와 함께 야시장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오늘의 주제가 뭐죠? 아, 드디어 곧! 아니, 네, 이거 하면 떠오르는 거 아닌가요? 전하면 네. 딱 떠오르는 전 거죠. 전하면 뭐가 네.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네. 명절이 떠오르죠. 명절. 명절.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요. 이 오늘의 주제는 과연 이제 추석과 관련된 어떻게 주가와 좀 추석과 연결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뭐 첫 번째 이걸로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우리 행님한테 우리 비전을 상당히 좋네요. 네. 비전을 네. 상당히 좋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전 이 모든 전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얼마일까요? 우리 형님 맞춰주세요.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른데 여의도니까 아, 네, 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여의도니까 최소한 25,000원 넘어가요. 25,000원? 그러면 네. 25,000원 넘어간다고 하셨어요. 넘어간다. 25,000원 넘어가요. 네. 최소한 저 사는 동네에도 한 이 정도면 12,000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12,000원 12,000원에서 15,000원? 네. 그런데 꾸행이 제가 정답을 네. 알고 있습니다. 여의도는 이게 어이구 이따 치울게요. 네.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네. 여기다 근데... 찍어 네, 어쨌든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항상 이게 원래 또 방송하게 되면 이런 묘미가 있어요. 네, 그렇죠. 예상치 못할 빨 상황. 그렇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참 이런 거 선호합니다. 저도 좋아요. 간장 냄새가 솔솔 나니까 군침이 흐르는데요. 한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명절 네. 여의도에는 최근에 뭐 순댓국 이런 것도 9,000원 만원씩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래서 이 정도 모듬전 사이즈면 기본 한 25,000원에서 3만원 사이 되지 않을까. 와, 역시 행님 진짜 대박이다. 저는 먹는 거에는 진심이에요. 진심. 맞았어요? 얼마예요? 2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먹는 거에는 진심이에요, 제가. 와. 그리고 저하고 참 궁합이 잘 맞는 게 먹거리 관련 전문가. 이상하게 저하고 참 잘 맞아요. 딱 보기에도 딱 그렇게 보이잖아요. 왜 자꾸 안 보이시죠? 아 일단 제가 일전에 이 포즈를 많이 취했었는데 이 문자를 저는 그거 아니에요? 보름달? 그렇지. 정월 대보름 대보름 보름달 네. 이게 이렇게 부어있어가지고 네. 소원 빌면 되나요? 많은 분들이 보고? 여기서 이제 원금 회복하게 해주세요. 아, 원금 소원 원금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용 비주얼로 이런 거는 좋은 건 아니지만 이제 얼굴이 동글동글하다 보니까 방송용 비주얼이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소원 빌어야겠다. 네 그럼 오늘 추석 관련주를 얘기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관련주가 있나? 솔직히 그랬거든요. 시장에서 네. 뭐 추석 관련주가 있나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 네.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명절 네. 앞두고요.
설이나 추석 앞두고는 시장이 좋았었던 기억보다 안 좋았었던 기억이 더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석 쉬는 기간 동안에 최근같이 이런 매크로 변수, 네.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항상 이제 이에 따른 경계감이 많아가지고요. 그 사이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경계감이 있으니까 미리 좀 팔고 가자. 그리고 추석 때 친척들 만나서 용돈이라도 주고 하려면 미리 일부 현금화 시켜놓고 가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고, 심지어 이제 우리 그 코로나 이후에 추석 때 시장 장 좋을 때도 그때도 이제 오히려 이런 게 있었죠. 명절 때 사놓고 갈 수 있을 만한 주식 이런 거 찾는 이런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보면 꼭 이런 명절을 앞두고는 시장이 또 크게 흔들리는 이벤트가 항상 발생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이번에 좀 이른 추석이잖아요. 이런 추석에도 좀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개인적인 마음속으로 두려움은 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사실 아직 좀 기간이 남았어요. 아직은 이제 몇 주가 남았죠. 몇 주가 남은 만큼 추석을 바라볼 때 좀 미리 들어가면 좋은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 아이디어를 짜고 싶어서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선정을 했거든요. 그게 뭘까요? 3주 앞으로 남았죠. 딱 투자하기에는 적기일 수 있어요. 네. 투자하기에는 적기인데 추석 관련 종목이다. 이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뭐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택배 물량, 선물하는 물량이 이게 큰 폭으로 늘어난다. 그래서 뭐 택배 관련주가 수혜주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것도 있더라고요. 골판지 많이 이제 포장할 거니까. 포장하니까. 네, 골판지가 올라갈 거다. 그거는 골판지. 좀 약간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추석은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내년도 있을 거예요. 조금 그러니까 다른 게 있잖아요. 시장에서 없던 게 새로 생긴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였었지만 이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조금 다른 국면으로 좀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긴 하거든요. 4월 그때 이제 중순이었죠. 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되고 나서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그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왕래라든지 당연히 일상생활 속으로 복귀 이런 부분은 빨라져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거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결국 올해 추석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BA.5 변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지만 물론 뭐 지금 우리가 시간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가지고 뭐 거리두기에 따른 막 제한이 걸린 건 아니지만 분위기상 다시 한번 정부에서 거리두기로 인해서 이동 제한 뭐 이런 부분 제한까지는 아니지만 이동에 대해서 조금 자제하는 이런 권고 이런 부분이 또 내려지게 된다면 또 이번 분위기라고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비슷할 수 있다는 거죠 작년과. 그런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얘기. 이거 풀렸다고 해서 이번 추석에 갑자기 확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번 추석이 작년 재작년 추석과 다르게 물론 좀 더 이제 명절에 친척들 찾아보고 트래픽 자체는 늘어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뭐 큰 이벤트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골판지나 이런 택배나 이런 쪽도 사실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도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예 새롭게 반응을 하는 즉 없던 게 새로 생기면서 이제 세게 반응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이런 뭐 선물 관련된 수혜주 이런 부분을 만약에 주가가 뉴스를 타고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저는 팔 것 같아요. 그 뉴스 오히려 사실 그 뉴스에 팔아라. 오히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뭐 그 추석에 스페인 많이 팔렸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많이 팔렸다. 이게 들쳐서 스페인 많이 팔려서 CJ 제일제당 주가가 막 올라오더라. 그럼 저 같으면 땡큐 이런 식으로 팔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아서 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분명히 좋은 물건이 많이 팔리는 것 자체는 맞아요. 수혜 받는 건 맞는데 작년에 추석이라고 물건 많이 안 팔렸을까요? 아니겠죠. 작년에도 많이 팔렸겠죠. 똑같이 팔렸겠죠. 오히려 그때 작년에 더 찾아뵙지 못하니까 오히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택배를 통해서 더 배송을 더 많이 했을 수 있겠죠. 비대면으로 더 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시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그 수혜주 찾기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는 시장에서 소위 약발이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여름 관련주 얘기했지만 뭐 삼복도에서 우리가 뭐 삼계탕도 먹고 그렇죠. 했지만 육계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나요? 안 받았죠. 안 받았죠. 똑같죠. 10년 전에도 있었고 20년 전에도 있었던 컨셉이에요. 그리고 청량음료
그리고 뭐 빙과류 이런 쪽 많이 팔렸겠죠. 근데 작년 여름에도 많이 팔렸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추석에 작년과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걸 찾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는 뽑아낼 수가 있는데 네. 당장 제 머릿속에서 치는 부분 자체는 지금으로서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한 가지 더. 오! 지금 저기 피디님께서 여행 이건 어떤가요? 라고 물으셨어요. 네, 사실 뭐 지금 네, 근데 저는 여행 생각하기 전에 또 네. 저희가 이제 선물 관련된 거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짚어놓고 가면 저희가 아까 그 종목에 참견할 때 그 짚어주셨잖아요.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네. 화장품 관련된 거 사실 명절하면 많은 분들한테 선물하는 게 사실 친척들한테 선물하는 게 뭐 건강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선택해요? 저 화장품 LG 생활건강이나 네.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구성이 다양하고 선물 드리기에 손부끄럽지 않더라고요. 저도 뭐 네. 약간 그런 것도 사고 뭐 고기 세트 무슨 세트 뭐 굉장히 많잖아요. 버섯 세트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 선물 같은 거를 선물 같은 거래 선물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KTNG 네. 정관장 그렇죠 그렇죠 정관장 네. 맞아요 정관장 이번에 또 박은빈 씨가 정관장 광고했는데 그 계속 뜨더라고요. 수년간 했었던 그 네. 그분과 우주대 영트다 우할 줄 그쵸 아 나도 우주대 영트다 으 이러네요. 하지 않았다. 근데 이게 기존에 그러니까 박은빈 씨가 원래 모델이 수년간 했었어요. 정말요? 네, 원래 정관장 원래 모델이셨던 원래 모델이었었던 거야. 아닌데? 원래 제가 모델이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그 중년의 모델 아니었나요? 몰라요. 오랜 기간.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우영우를 통해서 확실하게 재조명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이런 부분이 또 이제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정관장 좋다. 정관장도 그렇고 부모님 해드릴게요 올해는. 네. 뭐 이런 마세요. 부분에 따른 뭐. 뭐 진짜 쥐어짜는 세일즈 찾기라면 이런 것들도 선물로서 얘기를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리 뭐 추석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런 걸 그런 테마를 엮어가지고 뭐 아모레퍼시픽이 올라간다든지 뭐 LG 생건이 올라간다든지 이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네. 엄청난 빅 히트 상품이 나와가지고 네. 작년 추석에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어치 팔렸는데 올해 예를 들어서 뭐 한 300만원이나 500만원어치 팔린다 그럼 이거는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는 히트 맞아요 상품. 저번에도 그러셨잖아요. 여름 관련주 했었을 때도 뭐 빙과나 아니면 뭐 제과 쪽에서 빅히트 작품이 있어야지 상품이 있어야지만 치고 올라가지 그쵸. 그냥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거는 어차피 10년 전에도 여름에 삼복더위에 우리가 삼계탕 먹었고 지금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만 시장의 반응이 안 나온다는 거죠. 작년과 그러니까 없던 게 새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확실하게 반응을 하는 거고 말씀하셨던 이제 히트 상품 이런 것들도 작년에 판매해가지고 올해 뭐 물가 상승 감안해서 물가 올라갔기 때문에 볼륨 자체가 좀 더 네. 올라갈 수는 있어요. 더 많이 팔릴 수는 있는데 어느 정도 업비싸면 사실은 시장에서는 큰 반응은 없어요. 즉 확실하게 이제 먹힐 수 있는 히트 상품 이런 거 나왔다든지 즉 최근에 박영민 씨가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네. 정관장에서 이제 이로 인한 매출이 급폭으로 네. 늘어나서 이게 계속해서 뉴스가 된다. 네. 그러면 이에 따른 주가 반응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오히려 이걸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전 주식을 먼저 가지고 있다가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 셀 온 뉴스, 뉴스에 팔겠죠. 괜찮네요. 그러니까 박은빈 씨가 원래부터 정관장 모델이었다는 걸 딱 캐치를 했었으면은 또 오히려 지금도 어차피 사실은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네. 안 나오고 있어요. 언급이 나온다는 거는 HTS 상에 그러니까 홈트레이딩 시스템이죠. 네. 이쪽에 뉴스가 뜨는 거예요. 박은빈 효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막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시장에서 반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알고는 있지만 사실은 알고는 있지만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네. 별 반응이 안 나오는 거죠. 아직 미지수.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걸 보고 매수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선물 얘기를 하면서 네. 저도 머릿속을 스친 건데 뭐 이런 부분을 포인트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건데 포인트 뭐죠? 없던 게 새로 생긴다. 읍던 게 새로 생긴다. 읍던 게 바로 생긴다. 그리고 네. 이게 히트 상품이 될 가능성 이런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박은빈 씨 모델이라고 했더라도 작년에 100만원 팔리던 것이 올해 300만원, 500만원 팔릴 것 같진 않아요. 네. 지금 정관장이. 왜냐하면 선물 세트 저도 작년에 정관장 이런 그 있잖아. 에브리데이 세트 그렇죠. 그 있잖아요. 액기스 쫙. 요만한 거. 거. 그거 선물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올해 뭐 이런 것들 비슷하게 선물을 하겠지만 과연 기존에 제가 뭐 선물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샀던 거를 갑자기 30만 원, 50만 원 산 것 네.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박은비 씨 얘기하니까 오히려 전 또 추석 때 나오는 막 영화들 있잖아요. 대작이라고. 아, 그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쪽이 또 생각이 나네요. 연예인들 딱 공조2가 일단 예정이 돼 있고요. 맞죠. 한빈, 뭐 유나 씨 나오는 네. 영화죠. 그리고 제가 친한 형이 출연하는 영화인데 이게 상영관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친한 형님 또 인맥 나오셨습니다. 아니 저는 뭐 시사회 갈 거예요. 이 형이 방송을 안 보겠죠. 부적이라는 영화인데 부적? 네 부적이라는 아 부적 붙인다 그 부적이요? 네 근데 네. 저는 응원하지만 이게 많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블록버스터 영향 영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분이 나오셨어요? 이 형이 제가 부른 이름과 이제 활동명이 좀 달라가지고 그쵸. 활동 이름이 뭔지 활동명 아는 형 그냥 네 아는 형 아는 형 아 네. 주연이세요? 주연급일 거예요. 네. 오~ 근데 첫 영화 원래 지금까지는 이제 뮤지컬 연극 배우였는데 맞아 맞아 와, 네. 모르는 사람이 사랑해 없어 사랑해 주네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네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추석 영화라고 하면 일단 저는 공조2가 네.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영화도 굉장히 많이 또 개봉을 하기도 하고 그쵸. 네. 추석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추석을 노린 이제 블록버스터 그것도 있고 눈물 흘리는 가족 영화도 있잖아요. 7번방의 선물 이런 느낌 눈물 흘렸어요? 아 저는 안 흘리는데 아니 그 많은 분들은 흘렸어요. 아니 나는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어. 감동을 네. 받았어요. 저도 그때 당시 인생 영화였어요. 인생 영화?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아. 그런 영화가 네. 약간 추석쯤에 나올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조2 제작사가 어디인지 네. 그리고 그때 이제 히트할 수 있을 만한 제작사가 어디인지 그런 것들 찾아보는 것도 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소소한 재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걸렸었던 영화들이 별로 성적이 썩 시원찮았죠. 그렇죠. 그래요? 네, 생각보다는 그랬나요? 왜냐면 비상선 제가 지난주에 사실 영화를 두 편을 보고 왔어요. 네. CGV도 한번 가보고 롯데시네마도 가보고 비상선언과 그 다음에 이제 헌트를 둘 다 보고 왔거든요. 근데 어떠셨을까요? 저는 장사평.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헌트는 이정재 감독 입봉작이잖아요. 네. 와 2시간 내내 계속 집중해서 봤어요. 진짜요? 네. 안 봤는데 봐야겠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사건 이런 것들을 네. 진짜 뭐랄까 잘 이런 것들을 버무린 것 같아요. 예, 잘 참조했고 네. 이런 현실에 기반한 부분과 어느 정도 각색을 섞어가지고 네.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오! 영화 평론가 같아요. 근데 지금. 아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냐면 5.18 민주화 운동도 있었고 그때 이제 아웅산 수지 그 테러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게 다 소재가 됐군요. 예, 북한에서 전투기 타고 넘어온 거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삼양라면 뭐 네.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그 안에 이제 담겨있는 얘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네. 계속 집중할 수 있게끔 끌어나갈 수 있는 것도 감독의 역량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 좋았는데 비상선언은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대배우들이 다 출연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그 주연급만 5명이에요. 네. 이병헌, 송강호, 전도연, 임시완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아 갑자기 이분 이름 안 나 기억 안 나오네. 박태훈인가? 그거 김희애 씨랑 같이 부부의 세계? 네, 부부의 세계 나왔던 분. 아, 뿌세 나오셨던 그 이름 갑자기 강태 아니 강태훈 아니 박태준. 네, 박태준인가 네, 김태준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분도 나오셨고 한예종 출신. 네. 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한 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지금 이런 주연 배우급 이런 쪽만 해가지고 아, 김남계 씨. 김남계 씨. 네, 축하드립니다. 갑자기 생각났어요. 정답입니다. 얼마 전일까. 근데 이런 대배우들이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랄까 기대치는 저는 솔직히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봤을 때 200만이 안 됐거든요. 근데 네. 이 주연 배우들 이름값만 생각을 하면 사실 그 정도 그렇죠. 수치에 머무르면 안 되는데 일단 이병헌인데 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뚜껑 열어봐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전작만한 후편이 사실 없는데 이번에 하나 나왔었죠. 네. 기대감이 있었던 게 범죄도시 2. 천만 넘겼잖아요. 그렇죠. 손석구 씨가 이번에 완전 대세 배우로서 떴었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아 맞다. 그러면서 휴마시스 주가가 좀 움직였어요. 휴마시스 주가가. 휴마시스. 네, 휴마시스 주가가 좀 일부 움직였어요. 손석구 씨 이제 모델로 채용을 하고 나서. 구시 효과라고 하는 구시 효과. 구시 여기 있는데요. 네. 구현진 효과 언제 오나요? 아 저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네. 진짜 그 유행어 있죠. 싶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유행어 네? 있었잖아요. 그 아 뭐였었죠? 그 나에게 뭐 찬 그 뭐 알아? 아 나에게. 아씨,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려. 나 있어요. 아 뭐지? 아 주식 관련된 거는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아 추앙해라. 추앙해라. 추앙, 추앙. 추앙. 추앙이죠. 예, worship. 아, 저 심지어 그것까지 찾아봤거든요. 아, worship. 예, 아. 그래서 이제 영어까지도 찾아봤는데 이게 뭐지 해가지고 이렇게 막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게 되게 유행어 기록을 했었고 대세배우 떴었고 그러면서 휴마시스 주가도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번에 아까 박은비 씨 얘기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 그러네요. 이번에 추석 쯤에 나올 영화들 한번 제가 찾아봐서 알려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한번 좀 알아보세요. 네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아보시고. 근데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문제. 저는 일단 공조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뭐 이미 그 유명한 그 영화계 핵심 멤버들 있잖아요. 현빈 씨, 유해진. 그렇잖아요. 비상선언도. 네. 비상선언을 보세요. 비상선언 나. 근데 1편이 전 너무 좋았어요. 핵심 주연 배우가. 네, 공조 1편도 참 1편 좋았는데 좋았고. 이번에 다니엘 헨리도 나오고 진선규 씨도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대본 딱 선택할 때 현빈이라는 배우가 대본을 보고 작품 할 건지 안 할 건지 네. 선택하는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보는 눈. 네, 기대를 선택하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비상선언은 저도 봤는데 아, 네. 아니, 하와이까지 갔다가 아니 아니요 이거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네. 조금 뭔가 아쉬웠어요. 죄송한데 네. 여러분 여기 영화 무슨 뭐 감상을 하는 네. 그런 시간은 한번 아니고요. 보시고 네.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네. 바라겠고요. 영화 관련주 얘기도 하게 네. 됐고 어쨌든 또 뭐가 있을까요? 여행 관련해서도 네, 여행. 네. 아, 그렇죠. 아까 PD님이 작년에 없었던 거에서 아이디어 주신 게 해외여행. 특히 여행 중에서 해외여행. 아 요즘 베트남 많이 가시더라고요. 베트남 다낭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가족여행으로 다낭도 좋죠. 네. 근데 일본도 오늘 리오프닝 관련 정보 네. 움직였었던 게 일본 쪽에 이제 입국 제한 이 부분이 풀릴 수 있다는 거죠. 기존에 일본 입국이 기존 2만 명이었다면 5만 명으로 늘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사전 검사를 네. 입국했을 때 검사하는 부분도 이제 안 할 수 있다는 것들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리오프닝 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 네. 여행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종목들이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항공주는 우리가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면세점이면 뭐 호텔 신라 뭐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케이스이고 그리고 이런 카지노 네. 물론 외인 카지노이긴 하지만 파라다이스 네. 뭐 파라다이스나 아니면 뭐 이런 GKL 뭐 이런 쪽 네. 이런 쪽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롯데 관광개발도 당연히 중국이 좀 열려야 되지 않나요? 거기는? 그쪽은 이제 중국이 열려야죠. 제주도 쪽에 네. 우리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일전에는 뭐 이제 중국 VIP 관광객 들어오는 부분과 네. 뭐 이제 일본 쪽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을 했었다면 거의 비슷하게 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띠는 게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었던 것 같고 올해 4월 달에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고 나서 사실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했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서 오히려 4월 이후에 고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 달 또 빠졌었던 게 바로 이 동네였어요. 이 섹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번 추석에는 약간 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달라야 될 텐데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긴 한데 너무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은 것 예, 같아요. 분위기 자체는 사실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이제 네.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아,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행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사실 명절 때는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모여가지고 막 즐겁게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여행을 또 기다리는 분들이 또 이 명절 연휴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디까지 취향을 하는지 어디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지도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하늘길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올해 정상화되는 것이 그러니까 2019년 코로나 이전 비교해가지고 하늘길 국제 이렇게 열리는 게 과거처럼 100% 한꺼번에 다 열리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그렇죠. 이런 부분을 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노선 이런 것들 정상화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따른 슬롯 배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올해 뭐 잘해야 뭐 한 30% 50% 정도 네. 그때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화되는 시기는 사실은 올해는 아니고요. 23년을 넘어서 24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로 인해서 해외여행 물론 작년에 없었고 많이 나가는 것 자체는 맞지만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이 있었을 때 많이 반영이 네. 되었다는 부분 자체를 인지를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이에 따른 영향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이로 인해서 그냥 뭐 여행 관련주가 추석 관련주다 하고 네. 무작정 사기에는 약간은 애매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신중히 신중을 해야 돼요. 꼬행은 추석 때 뭐 할 거예요? 추석 때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은 좀
미래를 좀 내년을 좀 계획하는 또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벌써? 네, 아니 저는 솔직히 추석하면은 벌써 아니 솔직히 벌써죠. 올해 벌써 추석이 됐나 싶어요. 아니 올해 마무리 잘할 생각을 해야지 벌써 내년 계획을 마무리를 잘 하려면 내년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년 뭐 잘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혜님은 어떤 네. 저는 뭐랄까요 올 추석에요. 네. 가족과 함께 그냥 조용히 보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 근교 나들이 근교 나들이나 좋다. 뭐 여행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그냥 가족과 함께 근교 나들이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성묘 하러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친척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런 것들 할 것 같아요. 선배님은요? 저도 가족들 보러 갈 것 같고요. 추석은 그래도 글쎄요 뭔가 그 이 트렌드 지난 영상을 보면서 공부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답변을 좀 해야 공부 방송이라서 지금 그렇죠. 선배님께서는 이 트렌드 영상을 복습하시고 저는 또 내년을 위해서 또 계획을 하는 그런 아주 알찬 시간을 또 가지겠네요. 네. 이런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올해는 결혼은 힘들지만 내년 이맘때 내년 가을에 결혼을 하겠다 해가지고 식장을 예약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식장을 먼저 이제 내년 가을대로 딱 예약을 한 다음에 이 목표의식을 갖고 나는 내년 가을에 결혼할 거야. 그럼 내년에 만약 결혼 못하면 어떻게 되냐. 나한테 페널티를 주는 거죠. 위약금 물고 또 연장. 아 그건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결혼 관련주도 있어요. 아이패밀리 SC라고. 이게 기존에 최실아 씨 네. 그 남편분이 김태욱 씨인가요? 맞아요. 그분이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고 이쪽이 그 색종 화장품 이런 쪽도 런칭을 하고 그 예식장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분이죠. 네. 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주다 이러면서 코로나 풀리면 그동안에 못했던 결혼식 하게 되니까 이제 올라오더라 해가지고 아이패밀리 SC가 아 그렇게요? 네. 되게 부각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행님 아까 피디님께서 추석 관련주로 좀 집중해달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추석 관련주는 없어요. 그렇죠. 추석 관련주 그리고 좀 우리가 긍정적인 부분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추석 되면 항상 시장이 흔들리는 게 두렵다. 아까 그리고 뭐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뚜껑 열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민족 대명절이니까 좀 뭐랄까요 시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유독 추석이 빠르거든요. 올해 유독 추석이 그리고 빠르고 그리고 주말에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기름을 많이 넣고 움직일 거니까 기름집 관련주 뭐 이런 것 육가 관련주 육가 관련주 이런 것도 슬프다. 아니고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디어 얻기가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왠지 슬픈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긍정적인 부분은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부분 중에서 그 지금 현재 대세배우로 떠오르고 있는 박은빈 씨 그 광고를 기용할 수 있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올해 추석에 히트할 수 있는 히트 상품이 무엇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추석 특선 영화 이런 얘기 했지만 그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또 이제 시장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부분 행님이 진행자 같아요. 해봐도 될까요? 진행을 쭉 잘하시네요. 박은빈 씨는 인성도 좋다고 소문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은빈 씨 저는 인성하면 황인성. 자 고맙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나 보네요. 사회생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마무리 그럼 그 기분 그대로 마무리 한번 인성하면 황인성이죠. 그리고 또 인성하면 바로 제 옆에 계신 창은행님이 있습니다. 저는 인성 좋은 두 분과 이렇게 방송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추석 관련주 에 대해서 정말 깊이 공부할 수 있었던 깊이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추석과 관련된 일단은 아이디어로 오늘 추석 아이디어를 쏙쏙 이렇게 좀 빼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트렌드 구독자분들이 그렇다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어떤 또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머릿속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미리 좀 또 다른 분이 이제 와서 좀 원자재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되면 뭐 떠오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올지 안 올지 아직 확실하게는 좀 더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방송에서 말씀드리면 오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연락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이제 10시 어느덧 30분 정도 됐으니까 인사를 오늘은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저희가 같이 하는 게 아니라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이렇게 끝내면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이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렌드에서는 개인 투자자에게 이메일,
혹은 SNS 메시지 등의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잘 숙지하시고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재테크 어떡하죠?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